나 2분만 기다리면 다 되는 거야. 정말 거기 비타민도 챙겨줘. 알겠어. 알겠어. 카메라 켜졌다고. 하나씩 넣어요, 여기.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민이랑 같이 살고 나서 처음으로 요리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제 코스트코에서 장도 보고 이것저것 사들고. 돌아봐봐. 그냥 소스 하나. 이거 하나 사겠다. 이거 하나 어때? 뭐야? 콜라야? 어. 그래, 승민이 먹고 싶은 거 담아. 안 살려. 당근이 썰리나 네 손이 썰리나 한번 들어보자. 크기 괜찮아? 어, 괜찮아. 잘 자르네. 크게 하니까 쉽다. 근데 좀 전문가 같아? 응. 근데 무서워. 네. 이렇게 하면 되지. 잘 자르네. 한 번 더? 아니야. 오, 진짜 비린내 안 나게 너무 잘 됐다. 완전 갈비탕 냄새요. 우리가 진짜 잘 재워놨어. 내가 잘 재워놨지. 내가 자장가 불러줬어. 잘 자라. 양념 장재료? 대파 2분의 1 컵. 30g. 간생강 2분의 1 큰술 10g. 네. 간마늘 2 큰술 40g. 네. 진간장 1 컵 180ml. 쌈설탕 2분의 1 컵. 이게 좀 뼈 쪽이 있는데 이렇게 먹고 있어.
아니, 말 안 해줬어. 나 못 봤어. 되게 맛있게 먹네, 놀이가. 뭐 먹었어? 핥아 먹었어요. 육수? 냅둬, 놀이가 청소해줄 것 같은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헬스장 갔다가 조조 영화 봤다가 밥 먹고 왔다가 집에 왔는데 승강기 점검 중. 이런 우연이. 나 여기 잘해. 깨운적이다. 따져? 따져? 세네 시간 줄 수도 있어. 아이스크림 한인 매장으로 피해 있자 우리 그러면. 지하로 가자. 오, 좋은 생각이다. 어렸을 때 엘리베이터 점검 이런 거 하면은 나는 노인정이 있었는데 할머니 계신 거기서 시원하게 기다렸는데. 침이 안 되면 걸어 다니는데 앞에 날씨도 더워가지고 힘들잖아. 시원해. 애기들은 여름에 이런 데 안 숨어있고 어디나 올리고. 요새 애들 이런 거 안 먹어. 우리 어른들이나 먹지. 결국 지하에 있는 차 안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두 사람. 금빠진다. 아침부터 헬스 다녀와서 그렇지. 그냥 걸어갑시다.
된다. 오. 아주 좋았어. 나 생각이 있어. 아니었으면 올라가야 됐을지도 몰라. 해주는 거 해달라는 거야. 해줄게. 오빠가 요리해 준대. 좋지. 이렇게 부리 좋지. 이거 좋아 좋아. 아, 진짜. 아니 누가 식빵을 이렇게 굽냐고. 케이프파이 한번 하겠는데. 중민아, 119 대기시켜. 이거 위험해서 못 먹겠어. 세 개밖에 없어. 이거 너 도시락 싸고 남은 거야. 어, 요리사네. 응? 요리사요? 살짝 당황한 게 보였지만, 요리사요? 뻔했어. 이거 날 죽일 뻔했어. 얌살. 치즈는 제가 까드릴게요. 어, 잠깐. 내가 만들면 계란 한 개인데 중민이가 만드니까 계란도 듬뿍 들어가고 좋네. 소시지 같은 거, 소시지에 배불리 중요하다고 지금. 맞아, 이런 걸로 집안 싸움 나. 난 이런 거 못 참어. 소시지가 세 개인데. 오, 딱 나눠야 해요. 굴레 떨어져도 모르겠네. 잼을 그럼 그렇게 한 개에 두 개씩, 40g씩 들어가는 거야? 자, 사과잼은 그래서 반절반. 반절씩. 예술을 하시네. 왜 이렇게 테두리에다 하는지 알아?
딸기잼이 테두리는 안 들어갔잖아. 그 테두리를 이제 사과잼이 채워주는 거야. 아, 사이언스네. 다 생각이 있어. 맛있겠다.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맛있게 드세요. 네. 종민이가 만들어줘서 너무 좋다. 앞으로도 쭉 만들어줘. 내가 내일 토스트 신박한 방법으로 하는 걸 알아냈거든. 그걸로 내일 도시락 싸줄게. 어, 진짜로? 응. 너무 좋지. 안 그래도 토스트 먹고 싶었는데. 어, 근데 내가 했지만 진짜 맛있긴 하다. 나도 어설프게 이쁘게 만든다고 이 맛은 안 나올 것 같아. 확실히 진짜 맛있다. 토스트 가게 할까? 순삭 토스트 어때? 순삭. 순삭 토스트? 순삭 사라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순삭 망해버려. 나 맨날 이렇게 먹는데? 잘 섞어줘야 돼. 아, 그래? 응. 그렇게 상상은 처음 봤네. 왜? 그 우리 땅콩 잼 들어있는 뭐 그 식빵 파는 거 있잖아. 아. 그거 먹을 때도 이렇게 한번 쉐이크 해주고 해먹어야 돼. 아, 그래? 이상하네. 큰 거 좋다.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응.